조선일보와 장기표 씨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세요. 정치 개입하지 마십시오. 이거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일부러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거 아닙니까? 대선 후보인 저에 대한 경강부회식 마타도와 보도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조선일보는 언론의 선거 중립 의무를 상기하고 정론 집필하시고 경선과 대선 개입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표 씨는 공개 사과하십시오. 기본과 상식을 벗어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한데 그래도 한때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신 선배인 점을 고려해서 기회를 드립니다. 공개 사과하시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공개 사과하지 않으시면 그 후에 발생하는 모든 일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질문 응답은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특별한 보호를 언론에 대해서 해주지 않습니까? 이 특별히 보호되는 이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이 가짜뉴스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특정 후보 불리하게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는 거 이거 중범죄 행위입니다. 아니 개인들이 그러는 거 이해하지만 헌법에 의해서 민주주의 지키라고 주어진 특권을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이 대의정치를 훼손하는 데 쓰면 엄정하게 제재해야죠. 이런 게 징벌배상해야 될 사유입니다. 징벌배상. 이러니까 국민들이 징벌배상하라고 하지요. 어쨌든 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 부수를 자랑하는 중앙 일간지인데 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온갖 소문이 난무하지만 그럴수록 헌법의 보호를 받는 언론으로서의 책임에 따라서 카더라를 남발하거나 빈약한 근거로 경감부회식의 의혹 확대, 가짜뉴스를 할 게 아니라 정말 정론 직필하십시오. 허위사실 유포는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민주주의를 해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헌법이 부여한 특권을 이용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